우리 중필이 모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렇게 1년 3개월 4개월 살려서 내보낼 것 같아요, 범인들? 그걸 좀 생각들 좀 해보세요. 그래. 자기 일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. 그럼. 다 남의 일이라고.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. 둘이 다 아니래니. 혼자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, 그렇게. 그거라도 밝히려고. 아, 정말 이런 거 불등하다. 뭘 절망적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절망적인 것 같아요. 네. 어머니는 난생 처음 고소장이라는 걸 쓰셨대. 패터슨을 처벌해달라고. 에디가 아니라면 패터슨이 범인 아니냐. 자,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일어났어. 패터슨이 사라졌어. 한국에 없어. 어디로 갔어? 도망갔어. 당시 패터슨은 출국 정지가 내려진 상태였거든? 근데 어떻게 빠져나갔을까? 미랑. 미랑. 뭐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갔나? 아니야. 공항에서 당당히 표를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대. 미국으로. 아무리 90년대라고 해도 그거 다 시스템이 다 돼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? 그거 확인 안 한 거야? 이유를 들으면 진짜 짜증날 거야. 일단 출국 정지는 정해진 기한이 있거든? 최대가 3개월이야.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. 이 연장 신청을 누가 하느냐? 담당 검사가. 근데 새로 바뀐 그 담당 검사가 있는데 연장 신청을 안 했대. 이유를 물었지. 왜냐? 깜빡했대. 당시 아마 검사들이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거의 소홀히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검사 뭐 책임 물었습니까? 당시 아마 경고된 것으로 지금. 그게 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합니까? 그 진짜로 주먹이 운다 진짜. 며칠 지나서 부랴부랴 연장 신청을 했어. 하지만 이미 패터슨은 한국을 쓴 후지. 그 눈치 게임만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. 그걸 관심이 없는 건가? 8월 24일 날 출국했는데 8월 26일 날 출국 정지하는 거는 뭡니까? 당시에 출국 사실이 그 당시에 파악이 안 돼서 8월 26일 날 출국 정지 조치를 뒤늦게 한 거죠. 이 담당 검사는 출국 사실도 몰랐대. 세 달이 지나서야 알았대.